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 11시 33분입니다. 이제 제주 한달 살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아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좀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뭔가 하지 않고 그냥 일상처럼 진짜 지내보자. 맛있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편집하고 영상 찍고 그냥 그게 제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막 멀리 어디를 가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있어 보고 또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보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 서귀포 남원읍이거든요. 서귀포 그 시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막 뭐가 많진 않지만 근처 맛집들도 가보고 지금 박용 식당이라는 곳에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식당이거든요. 여기가 하루 30그릇밖에 판매를 안 한대요. 그래서 얼른 출발해보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림 있는 간단간단한 에세이책인데 좋더라고요. 아줄레주 왔습니다. 여기가 에그타르트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천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 휴무다가 오늘 오픈 이래요. 한번 와봤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에그타르트 주문했습니다. 두 개는 포장했습니다. 파이 진짜 맛있다.
오늘의 수학. 에그타르트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 에그타르트는 처음 먹어봐요. 진짜 맛있었어요. 숙소 도착. 트렁크에서 물도 챙겨왔어요. 택배가 없네. 금방 다 익을 것 같아요. 크림 너무 예쁘죠? 숙소에서 쉬니까 계속 숙소에만 있게 돼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 사실 여기가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맨날 차로만 왔지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호다닥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 펜션도 하고 귤나무도 있고 북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한적하고 근데 또 무섭진 않아요. 여기는 막 아기자기하게 다듬어진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진짜 제주. 컬러링북 챙겨왔었거든요. 요거를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다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재밌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뭔가 이거를 다 끝내야 돼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서. 꽃을 다 맨날 하나씩 가다 보니까 색이 다 달라요. 얘는 노랗고 얘는 주황색이고 막 그래서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제가 제주도 이제 보름 넘게 조금 있어 보니까 막 엄청 유명한 관광지 같은 곳들은 저녁 늦게까지 막 흑돼지집 이런 거는 밤늦게까지도 하는데 진짜 그냥 동네 찐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식당들은 대부분 막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3시면 끝나요. 오후 3시면. 저녁 먹으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럼 이제 좀 맛집 이런 데 가려면 차 타고 30분씩 막 가야 되고 특히 서귀포는 이렇게 가로로 기니까 서쪽 동쪽보다 훨씬 더 이동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서귀포 여행하려면 차가 무조건 있어야겠다 싶기도 하고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많이 드니까 어떨 때는 그게 조금 시간이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일 있을 때 좀 큰 맘 먹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생활 패턴이 막 10시, 11시 일어나서 12시, 1시 이때 밥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생활이 좀 게으른 생활이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3시에 문 닫으니까 그 전에 빨리 밥 먹고 볼일 보고 살거 사고 이제 한 3, 4시쯤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숙소에서 쭉 자유 시간. 약간 요런 생활 패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석양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석양은 저기 이제 또 저쪽으로 한 40분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잘안 가지고 그냥 노을 지는 것만 숙소에서 아련하게 아 해가 지는구나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 막 맛집 이런 것들이 휴무가 좀 들쭉날쭉이기도 하고 영업 중이라고 네이버에 떠 있는데도 휴무인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약간 랜덤처럼 아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 살짝 두근두근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오늘 박용 식당은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셔서 갔다 왔는데 고기도 꽤 많고 그냥 집밥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김치랑 반찬 하나에 국 하나 넣고 밥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먹기 좋은 아줄레주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에그타르트가 진짜 찐 맛집이고 아까 따끈할 때 먹었을 때도 진짜 맛있었는데 두 개나 포장했거든요. 내일 또 먹어야지. 아까 와서 계속 누워 있었더니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벌써 5시인데. 오늘 저녁은 카레 우동을 해서 먹겠습니다. 우동사리 사온 거랑 3분 카레 매운맛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시 5분이고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제가 막 찾아보다가 올레시장 근처에 거북이 한 과라는 약과 가게를 찾았는데 여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토요일만 열었는데 11시 딱 오픈하면은 금방 품절이 된대요. 오전에 거북이 약과 사고 밥 먹고 들어오는 그런 계획. 그리고 책 가볍게 읽기 너무 좋더라고요. 김전희 작가님 책인데 그림이랑 글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다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되게 호기심 생기고 몇장안 남았는데 요거 줄 서면서 마저 읽어버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아요. 지금 여기 올레시장 왔고요. 여기 바로 옆에 거북이 한거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볼게요. 이만큼 샀어요. 아우, 무거워가지고 차에 일단 갖다 넣어야겠네.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은 엄청 금방이에요. 저는 이제 곧 돌아가니까 조금 많이 샀습니다. 약과 두 박스랑 오란다 세 박스 이렇게 샀어요. 저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착 뺏고 나왔습니다. 뼈 고기가 있고 들깨 맛이 나는 얼큰한 국물. 숙소 와서 샤워하고 조금 누워 쉬다가 이제 편집을 조금 해보려고요. 이거 사왔던 호피 워크룸 원두. 향 진짜 좋다. 에그 타르트. 저녁 먹고 하나 먹었거든요. 아줄레쥬.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살짝 눅눅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와작와작 되게 고급진 엄마 손 파이에 에그 타르트 필링이 싹 들어간 맛인데 진짜 최고. 더 사왔어야 돼. 아까 거북이 한가 갔는데 6월부터는 다시 온라인 판매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5월까지만 토요일에 하루 오픈하는데 되게 친절하셨고 저 딱 1시간 일찍 가서 기다렸거든요. 앞에 한 8팀 정도 있었고 나오는데 막 줄이 이렇게 코너 돌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일찍 오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한과 11피스짜리 감귤을 한다도 맛있다고 해서 사봤는데 짜란. 저는 제주도 와서 맛있는 디저트 먹는 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숙소에 있는 게 좋죠. 얘는 약간 꼬다리 느낌이거든요. 서비스로 두 개 챙겨주셨어요. 지금 한 1시간 찹찹한 상태. 결이 보이시나요? 맛있다. 결이 와그작 와그작 씹히는 식감이거든요. 그 기름 맛이 쫙 나오는. 근데 그게 그렇게 느끼하진 않고 이렇게 코팅돼 있는 생강향? 생강맛? 시럽? 요게 좀 이렇게 훅 들어와서 쌀과자 한 과 중에 이렇게 흰 색깔 딱 먹으면은 생강향 확 들어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 좋아하거든요. 그런 맛이 납니다. 오란다. 쫀쫀하고 딱딱한 느낌 아니고 바삭바삭. 감독이랑 사이가 안 좋고 하나는 작가랑 안 좋아. 뭘 해야 할까? 하나는 꼭 하셔야 되죠. 장 보러 왔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요놈 사러 왔습니다. 15초 돌려왔습니다. 좀 지글지글했어요 방금. 벌써 녹기 시작했다. 이거를 퍼먹어야겠다 그냥. 지금 10시 반이고요. 어제 영상 올리고 잤어요. 먹어볼게요.
렌즈 돌려 먹는 게 훨씬 맛있네. 별똥별. 별똥별이라는 드라마 보다 잤는데 굉장히 클리셰가 많은 약간 유치하긴 한데 뭔가 갑갑함 없이 그냥 술술술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다가 잤습니다. 어제 우리들의 블루스랑 나의 해방일지랑 안 봤기 때문에 오늘 낮에 보고 밤에 또 보고. 주말은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갈까요? 벌써 12시네. 오늘의 점심은 고추 참치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배추김치 사놓은 거 한 이틀 됐거든요. 일부러 좀 익히려고 실온에 놔뒀는데 이거 넣고 고추 참치 넣고 사골곰탕 넣고 두부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맛이 날지는 모르겠네. 대기역 맛 김치찌개 완성.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감칠맛 있게 김 가져야겠다. 참치 참치만 넣는다고 맛이 나는 게 아니고 각종 조미료들. 고추 참치 매력 있다. 완성. 하는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배만 고픈지. 이거 편의점에서 사온 건데 참나무 훈제 통닭구이거든요. 이거를 먹겠습니다. 저녁으로. 오늘의 저녁입니다. 지금 한 달 살면서 배달 한 번도 안 시키고 가서 사 먹거나 포장하거나 아니면 해 먹을 거 사오거나 그렇게 해서 하루 두 끼 정도 먹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마술사가 진짜 마술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약간 일주일 내내 똑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이제 돌아가요. 뭔가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것 같다가 이제 마지막 하루하루가 훅훅 지나가고 있어요. 뭔가 조금 아쉬우면서도 또 집에 갈 게 기대가 되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좀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돌아가도 괜찮을 만큼 뭔가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더 있는다면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딱히 이제 어디 가서 막 사진을 찍고 싶다, 어떤 명소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이제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 남원인데 남원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하나로마트 옆에 범일분식이라고 순댓국 맛집이 있대요. 여기가 조금 유명해서 들깨 순댓국인데 평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밥 먹고 만두 포장해서 만두 사오고, 서귀포 맛집은 되게 많이 가보는 것 같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제가 가는 날까지 계속 비 오거나 흐리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만두쟁이 여기 왔어요. 비가 조금씩 옵니다. 지금 물 들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숙소 와서 방금 샤워했어요. 오늘 좀 습하고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씻었고요. 아임프롬 페어 패드 이거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한 달 동안 진짜 알차게 잘 썼습니다.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중간에 막 한 장씩만 쓰고 아껴 썼거든요. 이것도 한 이틀이면 다 쓸 수 있는데 아꼈어요, 아주. 들깨 많이 들어간 거는 맛은 있거든요. 그 맛이 싫은 건 아닌데 많이 먹으면은 좀 먹다 보면 이렇게 속에서 탁 받쳐요. 약간 느끼하다고 느껴지는?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제가 들깨를 막 엄청 잘 먹지는 못하는 그런 입맛인 것 같습니다.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를 하고 이제 샤워하면서 씻어내고 지금 요거 스킨케어 하는 건데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그리고 이거 인텐스 모이스처 크림 리얼 베리어 거 요것도 좋습니다. 궁합이 좋아요. 숙소 바로 앞에 북앤 베이커리 카페가 있더라고요. 옥기 416인가? 거기를 맨날 지나가면서 가봐야지 하다가 다른 데부터 가느라고 못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카페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가 영업시간은 6시까지인데 맨날 제가 숙소 들어오면 이게 5시, 4시 이때 들어오면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준비 다 했고 한번 가볼게요.
꼬란다 맛있더라고요. 이게 약과 먹고 먹으면 좀 덜 달고 너무 담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이것만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지금 3시고 또 편집해요. 오늘 저녁은 떡볶이랑 만두 짠 하나씩 먹어봄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고 맛있더라고요. 이거를 해서 먹을 만큼 덜어서 먹겠습니다. 오늘 떡볶이 엄청 맛있어요. 쌀떡인데 이게 양념이 약간 고추장 양념? 집에만 있으면 왜 더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김치만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만두 맛있습니다. 제 스타일. 약간 새콤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맛있어요. 떡볶이도 맛있어. 오늘 얼른 하고 영상 올릴 거라서 빨리 먹고 편집하겠습니다. 퍼먹는 게 맛있네. 업로드를 걸어놨는데 저희 이제 집에서는 이게 20분, 30분 영상이면은 한 15분? 10분이면 다 올라가거든요. 여기 지금 40분째 올렸는데도 40분이 남았습니다. 한 11시 돼야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 남은 만두 먹습니다. 아, 내일은 뭐 하고 보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마무리를 잘해야 좋은 여행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들이나 불안감 정말 나한테 큰일일 것 같은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들 나에게 정말 큰일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주 살기를 하면서 제주도에 이렇게 멀리 오면서 그런 생각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했거든요. 아, 이게 나한테 엄청 큰 일인 것 같았던 게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은 큰 일이 아니구나. 뭐 아무 일이 아닌 건 아니지만 또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일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또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눈에 안 보이면 괜찮다고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방금 씻고 왔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19분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면 떠나니까 오늘이 사실상 D-Day 1 마지막 날인데요. 그냥 마지막 날도 뭐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눈 뜨니까 뭔가 이렇게 떠나면은 아쉬울 것 같다.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 싶어서 난산리 식당이라는 파인다이닝을 예약을 했거든요. 당일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1시 예약을 해서 지금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요.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거라서 조금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런치는 가격도 괜찮아서 어떨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부랴부랴 준비하는 거라서 메이크업 할 시간은 없고 깨끗하게 씻고 갑니다. 오늘은 비가 좀 와요. 차에 우산 있어가지고
얼른 가보겠습니다. 식당 도착.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숙소 와서 책 챙겨와서 다시 카페 가요. 짐 조금 싸고 내일 일어나서 마저 하면 될것 같긴 한데 미리 조금씩 해둬야 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요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냥 대충 스르르륵 읽은 거 아니고 진짜 천천히 읽었어요. 다 읽었고 여기 와서 물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돌아가면 좀 건강한 음식도 챙겨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쉬고 가고 나의 시간을 잘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잘 있었구나, 건강하게 잘 지냈구나 그런 기분?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영상, 브이로그 영상 7개 만들었거든요. 와 내가 7개 만들었구나, 30일 동안 7개 만들었으면 아, 많이 했다 하면서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떡볶이 남아있던 거 물 좀 더 넣어가지고 끓여왔고요. 면 이거 살이 반 있던 거 가져왔고 밥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12일이고요. 정말 딱 한 달. 한 달 살이를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봄에 와서 여름에 가는 기분입니다. 오늘 1시 비행기라서 12시에 차를 먼저 보내야 돼요, 탁송을.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숙소 비웠고요. 생각보다 짐이 많아요.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조금 몸이 무겁고 갑자기 피로감이 막 몰려오는데? 또 같이 사러 왔어요. 다섯 개 들이 샀습니다. 이제 차 보내러 가요. 날아가는 마라 훠궈 먹으러 왔어요. 알싸한 매운맛. 당면. 넓적 당면. 아그뜨, 잘 있었니?